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며칠 전에 오신 분은 저는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오신 분이 딱 앉자마자 얼굴 딱 보고 사주 딱 보고 선생님 따님과 떨어져 사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 사주를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얼굴에 드러난 모습도 있고 따님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보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얼굴들을 얼굴과 명리학적으로 딱 드러나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잘못된 업이 많아 조상이 잘못 살고 본인도 어떻게 돼서 지금 자녀가 잘못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분은 명리학 공부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보고 명리학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선생님 명리학 공부하실 분이 아닙니다. 아드님 명리학 안 합니다. 예 맞아요. 지금 이제 따님 공부하면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데 관심이 자주 다닙니다. 이 사주를 보면 그 아이가 이 명리학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인가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는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이에요. 대운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합이 되고 충이 될 때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냐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몰라요. 그냥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적당히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사람을 네. 볼 때 그 눈썹이 예쁜데 아주 가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가끔 예의타로 갈 때 눈썹을 짙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 가늘게 연하게 둥글게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상대에게 연약하게 보이고 순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짙게 그리고 일자 눈썹을 그리고 간다는 것은 절대 나는 넘어가지 않겠어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눈썹의 첫머리가 두껍고 뒤가 얇아질수록 그 사람은 감성적으로 가서 감성적으로 다가가서 어떤 일을 처리하려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엘리자베스 테일러 배우가 있었는데 그분은 꼭 앞에 눈썹을 두껍게 그리고 뒷눈썹을 얇게 둥글게 그렸습니다. 모든 것을 감성적으로 다가섰다가 얇게 그린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니까 남자가 실증이 나는 것이죠. 그럼 그 반대로 이제 눈썹을 그린다면 첫 눈썹을 얇게 그리고 뒷눈썹을 두껍게 그리는 사람은 처음에 이성적으로 다가서서 나중에는 뭐죠? 감성적으로 가겠다는 뜻인데 그게 좋아야 하면 처음부터 감성적으로 가고 나중에 이성적으로 가겠다는 이런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혼을 하더라도 감성적으로 결혼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성적인 결혼은 실패합니다. 이성적인 결혼을 해서 나중에 감성으로 돌아가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의 눈썹을 보면 그 사람이 남성을 어떻게 사귈 건가에 대한 이런 개념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눈빛과 자세와 목소리만 들으면 아 이분은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 결혼을 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혼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이죠. 아이들이 딸이나 손녀들이 나갈 때 눈썹을 그린 걸 보면 그 아이의 성향을 알 수가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똑같이 그리든지 아니면 뒤쪽이 약간 두껍게 그리면 처음에는 항상 이성적으로 다가선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썹도 저렇게 두껍게 해서 얇게 갔다는 것은 모든 것은 그때 감성, 감정에 의해서 갔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볼 때 남성이 여성을 볼 때 여성의 입장에서 남자 덕이 있는 것인가는 여성이 남성을 볼 때 그 남자가 괜찮은 남자가 남자 아닌가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봤을 때 아 남편도 있구나 아 부인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법을 이번 오프라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이 저런 눈썹을 그리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성적인 결혼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성적인 결혼해야 됩니다. 이런 눈썹이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는 거네요. 아무래도 이성적인 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것보단.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은요? 아, 연예인들은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감성을 바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고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성은 식상입니다. 공부하신 분은 알다시피. 이 식상은 뭘 극합니까? 관을 극하기 때문에 이 자기 자유로운 이런 영혼 때문에 뭡니까?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 집착해서 남편을 칠 것이고 아니면 또 식상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지겨움과 실증을 많이 내니까 남편을 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예쁘고 잘생긴 여성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주로 반듯한 여성이 있는 반면에 식상을 가진 여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이런 눈썹을 그리는 것 좀 지양하시고 오늘은 참 수업 맛보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앞 눈썹을 두껍게 보다는 일정하게 그리시든지, 아니면 눈썹을 그리지 않는데 형태론적으로 앞 눈썹이 두텁게 되고 뒷 눈썹이 얇게 된 여성은 선천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천적인 그런 눈썹에서 앞 눈썹이 두껍고 뒷 눈썹이 얇은 눈썹에서 가운데 끊어진 눈썹은요, 같이 사는 남성이 본인을 싫어하거나 본인을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은 여기까지. 네, 본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눈썹 하나만을 봐도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럼 눈썹, 눈, 코, 전택, 입, 뺨, 그 다음에 턱, 귀, 말투, 말하는 입술, 웃을 때 모습, 자세, 이거 보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쫙 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요. 자, 이 정도 눈썹이면은 두껍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적당한가요? 아니면 가는가요? 약간 얕죠. 되게 연약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용히 있다 치고 들어갑니다, 여성들도. 그래서 눈썹이 동그랗게 그리는 거 뭐 저 정도면 조금 가늘게 그리면 약하게 보이면서 연약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연인이 되려면 약간 약하게 그려야 되겠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거죠. 그러면 눈썹을 저 눈썹에서 더 짙게 그렸다면 난 한 사람만 보고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기준이 뚜렷한 사람이야, 이렇게 됩니다. 여태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눈썹이 얕다는 것은 외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눈썹 자체는 동그랗게 그리면서 착 옆으로 이어졌습니다. 저것도 감성적 사람입니다. 감성적 사람인데 뒤가 동그랗게 뒤가 약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저 정도면 뭐 저 얼굴에 저 형태에서 V자 라인에서는 좀 두껍게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눈이 이제 앞에 굽지 않고 그냥 일자로 가면서 얇게 그렸단 말이죠. 저런 사람은 처음에 누가 이야기해도 뻣뻣하게 나가면서 잘 받아주지 않지만 마음을 안 움직이면 다 던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눈썹을 그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내가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감기가 많이 들었어. 몸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화장을 해야 되죠? 자, 1번. 1번. 네. 부드럽게 터치한다. 얼굴을. 그러니까 화장을 조금 연하게 한다. 예, 연하게 한다. 몸이 아프니까 연하게 네. 한다. 네. 2번은 진하게. 진하게 그린다. 3번은 화장을 하지 않는다. 왜? 창백하면 하얘지니까. 자, 몇 번입니까? 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얼굴이 찰색이 하얗게 좀 변합니다. 그렇죠? 1번은 화장을 연하게 해야 된다. 2번은 진하게 한다. 3번은 너무 메이크업이 좋다. 몇 번일까요?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2번이고요. 가끔 1번이 보이고요. 네. 이혜미 선생님은 3번. 네, 노 메이크업. 네, 엘라TV님 연하게. 네, 연하게. 네. 윤지영 선생님 연하게. 일반은 아줌마님 진하게 한다. 홍신님 어렵다 2번. 화장은 사실은 밖에서는 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집에서도 화장을 조금 하는 게 나을까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아이들한테 기를 주려면 좀 화사하게 있어야 되고요. 또 남편이 왔는데 거무죽죽하게 하고 허옇게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밝게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시커멓게 해서 허옇게 있는 그런. 아니, 강천 선생님이 분명히 강시처럼 보일 것 같다고. 연하게 1번처럼 하면 아마 강시처럼 보일 것 같고 3번처럼 하면 환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화장 안 하는 사람 특징이 머리까지 부시시합니다. 아시죠? 예. 뭐 피부가 완벽하지 않은 이상은 화장, 그렇죠? 나이 들면 좀 화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부시시한 부인이 몸까지 아파서 허옇게 곤란하잖아요. 혹시 화장 한 거랑 안 한 거랑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인 분도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조금 화장 좀 하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이제 얼굴 자체가 창백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창백하게 보이다는 하얗게 보이는데 그게 또 매력일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첫째, 눈썹과 입술을 약간 짙게 그려야 됩니다. 눈썹과 입술을 진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눈썹, 입술이 허옇게 되면요, 건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피부가 좋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썹과 입술을 진하게 그려야 됩니다. 아플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쨌든 화장도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피곤하면 어디에 색깔이 가장 빨리 변합니까? 얼굴 중에서 말씀드리면 되나요? 얼굴 중에서? 네네. 네. 얼굴 중에서. 네. 주관식으로 하죠. 네. 피곤하면 얼굴 부위에서 색이 안 좋아지는데 어느 부위일까요? 피곤하면 색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부위? 왜냐하면요, 우리가 남편이나 본인의 거울을 볼 때 그 부분을 반드시 보았을 때 만약에 색이 안 좋으면 바로 자야 됩니다. 아, 집에서 쉬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쉬어야 되고요. 또 아이가 왔을 때도 안 좋으면 쉬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눈 및 눈이 들어간다. 눈 및 다크서클. 눈이 들어간다는 것은 호르몬 부족일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입술. 예. 입술이 색이 변한다. 예, 예. 눈 아래, 눈 밑, 눈 주변, 입술. 저는 눈이 축 처지니 피곤해요. 눈이 빨개진다. 눈 주위. 예, 예. 아, 눈이 충혈된다. 그 말씀이시죠? 눈은 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선생님은 귀. 예. 케이달림 님은 입술 색이 변한다. 예. 정답이 나왔나요, 대표님? 안 나왔어요. 아, 안 나왔답니다. 아, 나왔어요. 나왔죠? 예, 예, 예. 예, 제가 본 것 같아서요. 나왔습니다.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김경리 선생님은 이마, 소도둑놈님은 입하고 눈. 네. 김영옥 선생님은 다크서클. 네. 백민선 선생님은 얼굴 색, 얼굴 찰색이 안 좋아진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이마 같아요, 정일현 선생님. 최수아님은 눈이다. 눈과 와잠. 네, 눈 및 와자, 홍신님 피부색. 네. 정답은 대표님 몇 글자인가요? 한 글자인가요? 두 글자인가요? 세 글자인가요? 정답은 한 글자입니다. 그렇죠. 네, 한 글자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인지 건강이 안 좋을 때 드러난 색은 붉은색인데요. 네. 이 붉은색은 어디에 뭐 제일 먼저 피곤하면 드러나냐면 귀에 드러납니다. 맞습니다. 귀. 귀 색깔이 안 좋으면요, 내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남편이나 또 부인이나 아이들이 귀 색깔이 조금 붉은색이 뛰면 공부보다는 재우길 원합니다. 또 남편도 피곤하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아마 남편도 귀가 빨개질 겁니다. 그러면 빨리 주무셔야 돼. 쉬어줘야 됩니다. 귀는 어떤 현상입니까? 1번. 네, 1번. 그 위의 형상. 네, 위다. 간의 형상. 간의 형상이다. 예. 4번은 어린 아이의 형상. 아, 태아 모양. 예. 예. 태아가 웅크리고 있는 모양. 예. 네. 자, 귀의 모습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귀의 모습은 1번, 2번은 위, 3번은 간, 4번은 태아 귀의 형상. 태아의 형상이라 해주세요, 그냥. 네, 귀가 간을 닮으면 어떤 형상일까요? 네, 박선자님은 1번. 예, 귀가 그 간을 닮으면 그 예전에 저 스타트랙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간이 그 뭐 그게 되겠죠. 스타트랙의 귀 보셨습니까? 네. 아, 요다귀처럼 뾰족한데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아, 그렇죠. 그러면 약간 간 모양이 되겠네요. 아, 김공희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공희 선생님 맞습니다. 3번. 아, 정인현 선생님 3번, 박정수 선생님 3번, 김꼬맹이 선생님. 네. 아, 귀가 부드러운 것보다는 귀가 딱딱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시민표고 선생님. 네. 김종 콩이나 팥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답변은 거의 없습니다. 네. 정재현 선생님 위. 김원칙대로 선생님, 간은 이 모양이 아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소힐링TV 선생님, 긴 형상이요. 간 형상이요. 네. 귀는 어린아이의 형상입니다. 어떤 어린아이의 형상이냐면, 귀는 어린아이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거꾸로 있는 상태가 바로 그 귀의 형상입니다. 아이가 거꾸로 있는 형상이 바로 귀의 형상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귀는 그 사람이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딱 보면 아는데요. 이것도 역시 얼굴 전체 구성해서 그 부분을 보면 이분이 기형을 받고 자랐다, 기형을 받지 않았다, 이런 것도 제가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구조와 같이 보면 기형을 받은 사람, 그냥 혼자 열심히 사는 사람,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상학 공부를 하게 되면, 뭐 공부를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하게 되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쵸, 아이가 알 어떤 수가 있습니다. 상태인지도 알수 있고. 남편의 지금 상태는 어떤가 보문합니다. 예. 그리고 남편이 인상학이 또 말투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투를 들어보면, 또 말할 때 입을 보고 눈을 보면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탐정 비슷하게 그 사람을 약간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탐정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꼭 이렇게 말하는 거가 아니어도 행동, 자세, 뭐 생김 이런 것만 봐도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대인님, 너무 쉽습니다. 쉬워요? 어렵습니까? 아유, 관상이 이렇게 쉬운 관상이 어디 있습니까? 용어 없어요. 그냥 얼굴대로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 작은기는 조금 이기적 성향이 있어서 자기 걸 가지려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작은기가 나쁜 것은 아니고요. 작은기일수록 약간 이기적 성향이 있다 보니까 내 거를 잘 챙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기가 오히려 돈을 많이 실속은 번, 있네요. 실속은 있는, 실속 차리는 예, 기예요. 이런 기입니다. 그런데 잘 베풀지 않죠. 전지현님 감사합니다. 네, 꽃이 있는 풍경님 안녕하세요. 꽃이 필요하실 때는 꽃이 있는 풍경님께 전화하셔서 아마 성의껏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성향을 아니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꽃이 필요할 때나 아니면 저기 배달하실, 꽃 배달하실 때 전화하시면 아마 최선을 다하실 거라 봅니다. 우리가 뒤에서 봤을 때 우리가 걸음걸이를 뒤에서 딱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어느 한쪽이 기울, 왼쪽이 기울어졌다. 뒤에서 봤을 때 부인, 남편이 걸어가는데 뒤에서 갔을 때 기울어진 부분이다. 약간 틈이 기울어졌다 했을 때, 1번, 올라간 쪽이 나쁘다. 올라간 쪽이, 누구나 균형이 맞지 않아요. 저 뒤에 등은요. 그래서 약간 올라간 쪽이 건강이 나쁘다. 네, 네, 꼴로 건강이, 건강이 나쁘다. 네. 2번, 내 올라간 쪽이 좋다. 아, 신준 선생님 바꿨습니까? 네. 네, 1번이 나쁘다. 그러니까 올라간 쪽이 건강이 나쁘다고, 2번이 올라간 쪽이 건강이 좋다. 예. 엘라TV님은 2번을 말씀하셨네요. 네. 올라간 쪽이 건강이 좋다. 이렇게 보셨네요. 예. 예. 아.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네. 척추의 문제일 수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엘라TV님, 장기의 예, 문제다. 이 뱃속에 있는 장기. 자, 김정호 선생님은 중풍 환자들 안 좋은 쪽이 마비. 예, 마비. 그럼 먼저 내려간 겁니까? 올라간 겁니까? 잠깐만. 올라간 혈관이 것을. 틀어진 거 아닌가요? 긴장하면 올라가는 듯. 그래서 1번. 올라간 쪽이 나쁘다라고 박수아님 얘기하셨는데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고관절, 김선생님. 아, 이 용어까지 나왔네요. 고관절. 예, 스마트 대스님, 자세의 문제, 평상시에 네. 배민서 선생님, 절대로 절대로 몰라요. 몰라요. 정답이 궁금합니다. 1번 아니면 네, 2번인데요. 두 가지인데요. 반할 아무것도 찍어도 50%인데, 그렇죠? 예, 반반입니다. 예. 찍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뒷모습을 걸어갈 때 보면, 어쨌든 어느 한쪽에 매든지, 오른쪽에 매든지, 왼쪽에 매든지, 그쪽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러면 우리가 올라간 부분은 괜찮아요. 내려간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장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가 안 좋을 때 내려가는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 뒷모습에 만약에 왼쪽으로, 남성 같으면 왼쪽이 기울으면 쓰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여성 같으면 오른쪽이 기울어지면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그럼 남성이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은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건 어쨌든 쓰러져도 일어나니까. 우리가 남자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거의 중풍 오듯이 오는데, 거의 마비가 오는데, 오른쪽으로 쓰러진 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좌 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좌측이 선천이고 여성은 우측이 선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울어진 쪽도 마찬가지지만은, 여성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좀 심각한 거고, 왼쪽이 조금 기울어진 거는 그래도 봐줄 수 있다. 그래도 신경 써야 된다. 그럼 오른쪽으로 짐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쪽에 장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이 잘,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일이 잘 되는 사람은 당당한데, 일이 잘 되는 사람은 뭐 당당합니다. 돈도 벌면 당당합니다. 그왜 당당할까요? 1번, 돈이 많아서. 2번, 부인이 서포트를 줘요. 부인의 서포트.
네, 부인이 잘해줘서 내죠. 네. 네, 3번 나의 오장이 건강해서. 자, 어떤 겁니까? 자, 일이 잘 되는 사람은 왜 당당할까요? 돈이 많아서, 부인의 내재 때문에, 나의 오장이 건강해서 왜 당당할까요? 자, 스마트데이님은 3번 오장이 건강해서, 김양호님도 3번 수달님 부인의 내조, 김이나 선생님 돈이 많아서. 대부분 3번인데요. 1번 김원칙대로님 돈이 많아서, 스튜어플로우님도 돈이 많아서, 한명자 선생님 부인의 내조, 대부분 3번 이도겸 선생님 돈이 많아서, 장성현 선생님 돈이 많아서 당당하다. 네. 네. 돈이 많으면 당당해지나, 당당해진다. 부인의 내조가 좋아도 당당해진다. 최초에 당당해지는 것은 기본은 운이 좋을 때 당당해집니다. 운이 좋을 때 당당해집니다. 운이 좋으면 당당해지고, 예, 여유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예,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운이 좋으면 다 해결되면서. 다, 예. 그런데 정답은 없어요 아직까지. 네. 정답이 뭐죠? 네. 1번, 2번, 3번 다 나왔는데요. 네. 답은 내 오장육부가 건강할 때 당당해집니다. 내 오장이 약할 때는, 오장이 약하면 당당하지 못해요. 왜? 내 자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돈이 아마 많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장이 튼튼하고 할 때 당당해집니다, 사람이. 예. 오장이 건강하다는 것이, 우리가 뱃속에 어느 장기 하나가 다쳐서 안 좋다면 전체가 다 안 좋아집니다. 부조화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몸에 장기가 하나 나쁘다면 빨리빨리 치료받아야 되고요. 다른 데까지 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귀가 잘생겼다는 것은 그 집안의 내력을 알 수 있듯이 그 집안이 좋은 것입니다. 귀가 좋다는 것은 그 집안이 좋은데요. 귀를 볼 때는 반드시 이마와 같이 봐야 됩니다. 이마까지 좋고 귀까지 좋으면 좋은 풍족한 집안에 태어났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귀인데요. 그 귀가 잘생겼다는 것은 어릴 적에 사랑을 많이 받고 좋았다, 또 좋은 집안에 자랐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 이래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귀가 잘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집안이 괜찮다, 즉 좋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잘생겼다는 것은 조직에 순응하는 사람이고요. 귀가 뒤집어지거나 엎어졌을 때는 조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이웨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이사님, 꽃이 있는 풍경 TV 많이 이용해 주세요. 꽃이 있는 풍경 TV에 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도겸 선생님, 유전적으로 이마가 좁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하셨는데요. 이마가 좁다는 것은 어머니가 태교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또는 남편에게 또 조금 어려움을 당했거나, 시어머니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가정에 뭐 환경이 어려웠다거나 할 때는 아이의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을 때는 그 며느리에게 힘들게 하거나 아픈 말을 하거나 하면 아이의 전두엽, 즉 앞머리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거나 따님이 아이를 가졌을 때는 굉장히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아이가 스트레스 없게, 설자 뭐 재물이 없으면 보태주사라도 애가 그 임산부를 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태교하는데 서포트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일은 핵심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몇 개 인상학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이런 인상학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런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나 또는 남편의 남편 부분이나 아이들 부분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야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 믿겠다, 못 믿겠다가 드러납니다.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분, 1번. 가장 보수적인 분, 1번 박주민, 2번 김부겸, 3번 이낙연. 적으십시오. 가장 보수적인 분. 자, 얼굴에 나옵니다. 보수적인 성향도. 네. 1번, 제가 가장 보수적인 분이 1번 박주민, 2번 김부겸, 3번 이낙연. 좀 찍어주세요.
박주민 의원의 지금 현재 상이 좀 덜 좋고요. 그 다음에 김부겸 의원은 저렇게 붉으면 안 됩니다. 색이요. 색도 붉을 때 저게 뭡니까? 자색이면 되는데 약간 시큼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건 스트레스로 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보기보다 김부겸 씨가 이번이 자존감이 되게 강하고요. 뭐랄까요? 굉장히 밀어붙이는 성격이라 한번 믿었으면 또 저쪽에 또 뭡니까? 1번한테 또 기댈 확률이 되게 많다고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누가 됐든 괜찮은데 검찰 개혁을 조금 신경 써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런 사태, 즉 검사가 검사를 믿지 못하겠다. 압수수색 나왔는데 그걸 엎어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다퉜다는 그 자체가 법치를 유린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서 바로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미적거리고 있다는 민주당. 그래서 민주당이 허물허물해요. 제가 볼 때는. 뭘 하겠다 하지만은 이번에 공수처도 마찬가지지만은 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결론은 그거죠. 미통당이 없으면 이 공수처가 발의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법안을 만들죠? 그럼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런 것들이. 윤은 지금 뭐 두 달 동안 침묵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운에서 개미월이 사실 꼼짝 못하는 시기죠, 대표님. 개미월 꼼짝 못합니다. 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입지가 좁아져서 뭐 외부인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태. 다음 달은 치고 나가, 이제 8월 7일 이후에는 치고 나가다도 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네, 아랫사람에 대한 말씀 같이 들으랍니다. 윤이 좀 있으면은 뭐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지금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뭐, 가만히 있지. 스스로 사퇴하겠다? 뭐 이러겠습니까? 그 동훈이를 보호하려면 끝까지 직위를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가족을 보호하려면. 혹시 8월 달에 일어나는 일을 혹시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랫사람이란 말씀 같이 드러나는데 한동훈한테도 안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상관경관 이런 게 더 드러날까요? 예, 상관경관에 대해서 안 좋습니다. 거의 막장 드라마 찍을 예, 것 맞습니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 사람 두죠? 두는 이유가 뭐죠? 무섭습니까? 공수처 1호 하려고요. 무서우면 왜 의원하십니까? 무서우면 왜 그런 권력을 가지시려합니까? 권력을 다른 분한테 주세요. 네. 무서우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윤 총장의 그 이틀 뒤 뭐 뜸 들이다가 그 훈이 보호하려고 뒤에서 뭐 수사 심의위원회 본인 아는 사람 측근으로 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외부 인사 도움 받아서 뭐 수사 중단해라 이렇게까지 했죠. 그러면은 네. 이제 7월 달 지나고 8월 달이면은 갑신월로 바뀝니다. 그러면 윤 총장이 이제 활동을 하겠죠. 자 어떤 걸 예상하시나요? 사퇴? 아니요. 할 말 다 하다가 이제 아작이 나는 거죠. 더 밉게 행동할 거예요. 그러다가 날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더 치고 들어온다. 네, 맞습니다. 예.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좀 멍청하다고 저희가. 지금 김양호 선생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시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잘못된 판결한 판사에게도 탄핵죄 적용하라. 예, 맞습니다. 예, 할 게 많아요. 다 알고 있어요. 와, 이번에 좋잖아요. 왜 안 해요?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걸 막고 있고 누가 이 못하게 합니까? 공수처법도 마찬가지 그런 악법 이상 조항을 넣어가지고 또 꼼짝도 못하게 하는 이런 걸 누가 넣었어요? 협치하라는 분이 넣었어요? 자, 일은 국민들이 하고 위에서는 입만 떠들어대고 있으니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꼰대 방식으로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지금 국민들 저만 빼고 다 똑똑합니다. 어느 누구를 국회로 보내 대통령을 만들어도 다 더 잘합니다. 다 할 수 있는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아... 정명 선생님 듣네요. 정명 선생님 언론개혁 등급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이고요. 낮 2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